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간호사, 미국 간호사 김리입니다. 설마 뉴욕 사시는데 아파트 돈 다 내시고 사시는 건 아니죠? 사실은 저도 이거를 늦게 알았는데 만약에 내가 애 3명과 이민을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애기가 많으면 방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특히 뉴욕에는 3베드룸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2베드룸은 그래도 그럭저럭 찾을만은 한데 3베드룸 위로는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거든요. 일단 3베드룸 이상 넘어가면 8,000불에서 10,000불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옛날로 돌아가서 뉴욕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다수의 아이들과 이민을 온다고 생각하면 전 이걸 정말 먼저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남편분은 아직 구직 활동을 해야 돼서 언제 직장 취업이 될지 모르는 상태고 여자분만 간호사로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는 무조건 이 집을 먼저 해결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방 두 개는 있어야 되니까 방 두 개 있는 집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돈 다 내지 않고 3분의 1 혹은 반만 내고 뉴요커들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당연히 불법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웹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더 브루클린 타워라고 렌털이라고 나와있죠. 브루클린 타워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엄청 높은 타워예요. 여기에 지금 렌트를 하는데 여기가 지금 브루클린하고 또 맨하탄 합쳐서 정말 좋은 빌딩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는 얼마나 좋냐면 이 위치는 9/11 때문에 그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있는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쪽은 이제 오염도 되고 위험할 것 같고 그러니까 겁나서 그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서 원스톱 어웨이 한 브루클린에 진짜 많이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운타운 브루클린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큰 건물도 보이는 게 다 브루클린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높은 타워가 더 브루클린 타워예요. 이름도 참 잘 지었죠. 보시면 이 가격이 나와 있어요. 스튜디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원룸 있잖아요. 원룸을 스튜디오라고 하거든요. 방이 없는 거. 그리고 방이 하나 있는 거는 원베드룸, 방이 두 개 있는 건 2베드룸, 3베드룸은 지금 no available info라고 하잖아요. 주로 3베드룸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찾기가 힘들고요. 4베드룸도 없다고 되어 있네요. 아마 3베드룸하고 4베드룸이 있는데 아마 렌트가 다 나갔을 수도 있어요. 이 아파트가 굉장히 고가의 그 럭셔리한 그런 빌딩이라서 이 빌딩에 대해서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렌트를 보시면 일단 아기가 많이 있으면 2베드룸 정도는 살아야 되잖아요. 네, 2베드룸 보면은 이제 8,375면은 가격이 환율로 치면은 8,375불을 원으로 한다면 얼마일까? 아, 진짜 비싸네요. 10백, 1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1100만원이에요. 한 달에 1100만원 내고 렌트 살기는 좀 아깝죠. 그래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네가 얼마나 좋은 아파트기에 이렇게 비싼가 구경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왔고요. 봅시다. 여기가 마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방, 그 다음 서재, 방, 화장실 두 개가 있네요. 네, 그리고 타워고, 로비 들어가는데, 그 다음 여기 라운지, 그 다음에 라운지의 다른 모습인가? 라운지의 밤이 된 라운지의 모습이고, 그 다음 영화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 있고, 수영장이, 야외 수영장이 있고, 아기 풀이 있어요, 옆에는. 그리고 위에서 본 수영장 모습이고요. 아마 뭐 이렇게 랩 수영하는 데 있고 애기풀 있고 자쿠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일로 들어와서 방 두 개 있고 화장실 여기 하나 있고 한 개 더 있었죠. 아까 두 개 있고 이제 his and her sink라고 해가지고 싱크대 두 개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 여기 master bedroom이라서 엄마 아빠 쓸 거고 애기들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애기 3명이면은 벙크베드 하나 놓고 그 다음 애기 크립 같은 거 하나 놔야 되겠네요. 나중에는 벙크베드에 밑에 트렌드를 해가지고 밑에 베드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잠자는 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건물에 도서관이랑 그런 것 웬만한 거다 있으니까 짐 놓고 잠자는 방으로 쓰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키친이랑 오픈형으로 돼 있어서 마루에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워시앤드라이어에서 빨래하는 거 있고 이거 잘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집이 아무리 좋은데 빨래하는 데가 없는 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 있고요. 클로젯 스페이스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이런 집은 그 스토리지가 따로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뭐 지하나 뭐 몇 층에 이렇게 스토리지를 그러니까 뭐짐 같은 걸 맡겨주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아파트에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위치는 여기라고 돼 있고 보시면 이 MTA가 다 서브웨이라서 이 서브웨이 다 가는 그 지역에 딱 중간에 있으니까 아주 교통은 편리한 곳인 것 같고요. 공원도 있어서 애들 놀러 가면 좋은 것 같고 다운타운 브루클린 여기는 뭐 맷 데이먼도 살고 젠다이아도 살고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 많이 산 그런 동네라서 위험한 동네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까지 봤고요. 그럼 우리 이렇게 봤으니까 8,375불로 지금 다 돈 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간호사 월급도 이만큼 받지도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싸게 살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는 아까 브루클린 타워 웹사이트인데요. 똑같은 웹사이트죠.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내는 거를 500불 어떤 유닛이든지 뭐 원베드룸이든지 스튜디오든지 투베드룸인지 어떤 베드룸이든지 일단은 디파짓을 500불 그러니까 한 뭐 5-60만원 정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로또처럼 당첨이 되는 건데요. Your dream home elevated 해서 진짜 좋은 집에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겠죠.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시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거 뭐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설명이 다 돼 있어요. 키친도 있고 디시워셔 드라이어 있어요. 아마 요건 것 같아요. 뭐 하이브리드 히펌, HVAC 시스템, 이거 벤틸레이션 같은 거, 에어컨 이런 것도 잘 돼 있고요. 플로트 실링 윈도우 이게 그 천장부터 바닥까지 다 유리로 돼 있고 유리로 된 창문이 있고 그리고 유러피안 화이트 오크 플로어 이게 지금 유행이거든요. 유러피안 화이트 오크이라고 해서 좀 밝은 색상의 나무 바닥 마호가니 스테인이 있고 그 다음에 Absolute Black Granite Countertops 해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예쁘게 딱 부엌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다 쓰실 수 있다는 거고요. Bianco Veneto Porcelain Bath Tiles 해서 이렇게 화장실도 좋고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집에 살 수 있는지. 그럼 아까 투베드룸 산다고 하셨잖아요. 이 조건이 있어요. 사시려면 보시면 아까 렌트가 8,375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렌트가 만약에 그 세 가족이 오신다면은 3,360불만 내시면 돼요. 거의 한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만약에 두 명이 투베드룸에 오신다. 그러면은 한 가족당 벌어들이는 소득이 115,000에서 146,900 사이에 있으시면은 이 집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표예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가 3명에 남편이랑 이민을 오는데 그러면 총 5명이잖아요. 5명이면 이 사이에 버시면 이 가격을 내고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만약에 당첨이 되시면 여기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민 바로 오시면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간호사 한 명이 돈을 번다 치면 요 정도는 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애기 세 명이면 요 정도까지 해서 이게 지원을 해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이 되시면 3,360불 내고 사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왔어요. 만약에 이민을 혼자 와서 간호사를 하는데 렌트를 보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보면 스튜디오를 살면 좋겠다 싶으면 보면 한 사람당 이렇게 $90,172 to $128,570를 버시면 이 사이에 버시면 요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뉴욕 마켓 레이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남편분도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198,000급 넘어갈 확률이 진짜 커요. 그러니까 이민 오시면 바로 신청하셔가지고 요걸로 타겟을 해서 노려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지금 아파트 중에 한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있는 대로 다 지원하시면 그 중에 하나 당첨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진짜 좋은 아파트인지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아파트가 누가 이렇게 개발을 하는 아파트냐면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맨하탄에서 제일 높은 건물 혹시 아세요? 요거는 한 층에 하나씩 사람들이 입주하는 아파트인데 굉장히 비싼 아파트거든요. 근데 요거를 만든 그 똑같은 회사에서 지금 이 아파트를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발클레이 센터도 아마 여기서 디자인을 했나 봐요. 그래서 건물 자체는 단단하고 아주 좋은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의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건물이에요. 너무 예쁘죠? 자, 오늘은 이렇게 뉴욕에 살지만 뉴요커들보다 돈 반 아니면 3분의 1만 내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컴이 낮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민 오셔가지고 돈이 많이 벌지 않을 때 신청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속 기간도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아파트 싸게 렌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신청하시고 돈 많이 아끼시고 뉴욕에서도 재밌는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간호사 김리영 간호사였습니다. 또 만나요.